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데일리 남친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차가운 느낌과 따뜻한 느낌 두 가지가 공존하는 그런 메이크업입니다. 그럼 빠르게 시작해볼까요? 먼저 씻고 온 상태입니다. 지금 피부 레이저를 받고 있어서 얼굴에 붉은기도 많고 오돌토돌하게 뭐가 많이 올라와 있죠. 열감이 있는 상태라서 차가운 팩을 먼저 해줄게요. 레이저 치료받는 건 상세하게 후기 촬영을 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팩을 하는 동안 머리도 말려줄게요. 팩은 너무 오래 하면 안 좋은 거 다들 아시죠? 10분에서 15분 뒤 떼어내주고 톡톡 두드려 흡수시켜줍니다. 이니스프리 알로에 리바이탈 스킨 미스트. 피부를 촉촉하게 적셔준 뒤 충분히 흡수시켜주세요. 스킨푸드 프리미엄 피치뽀송 토너 에멀전. 스킨 로션 귀찮아도 챙겨 바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꼭이요. 네이처리퍼블릭 헬프 세라마이드 크림 기초 마지막 순서입니다. 요즘 피부가 많이 예민하고 치료 중이라서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편이에요. 기초가 끝나면 바로 메이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흡수시켜줘야 파운데이션이 밀리지가 않으니 꼭 충분히 흡수시켜주세요. 오늘은 머리를 살짝 깔 겁니다. 이마에 파운데이션만 바를 거기 때문에 이마를 활짝 오픈해줄게요. 에뛰드하우스 픽스앤픽스 포어 프라이머. 매끄러운 피부를 만들어줄게요.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 부드럽게 둥글둥글 발라주세요. 클리오 킬커버 프로 아티스트 리퀴드 컬러 컨실러 오렌지. 다크서클 아랫부분을 중심으로 발라주세요. 루나 프로 컨실 팔레트. 초록이로 붉은기를 잡아줄게요. 퍼프 대신 손끝으로 톡톡 두드려줍니다. 퍼프로 하니까 퍼프가 다 먹어버리더라고요. 사용법에도 손끝으로 가볍게 두드려주라고 나와있어요. 지베르니 밀착 커버 파운데이션 다크스킨. 오늘은 평소에 안 하던 이마도 할게요. 요즘 레이저 작업 때문에 평소보다 파데를 좀 더 많이 바르고 있습니다. 이 전까지는 웨지 퍼프를 사용했는데요. 쿠션을 한번 사용해보니까 엄청 빠르고 편하게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쿠션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클리오 킬커버 프로 아티스트 팟 컨실러 진저. 파운데이션을 먼저 하고 큰 잡티는 팟 컨실러로 가려줍니다. 팟 컨실러는 파운데이션 전에 바르면 다 지워지더라고요. 퍼프로는 살살 경계선만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너무 세게 두드리면 하나마나 똑같더라고요. 이니스프리 노세범 미네랄 파우더. 파우더 처리를 해주면 쉐딩이 뭉치지 않아요. 기름 때문에 화장 무너지는 일도 방지해주니 T존과 광대, 쉐딩할 턱쪽, 파데 잘 끼는 쌍꺼풀 라인까지 결국엔 얼굴 전체를 다 하네요. 파우더 많이 바르면 얼굴만 둥둥 떠다니까 조심해주세요. 네이처리퍼블릭 바이플라워 쉐이딩 시나몬 모카. 큰 브러쉬로 둥글게 둥글게 턱에 있는 튜브를 빡세게 가려주고요. 턱선을 따라 헤어라인까지 가볍게 훑어주세요.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쉐이딩. 어두운 컬러 두 가지를 섞어 코 쉐딩을 해줍니다. 눈썹과 눈 사이 푹 파인 곳부터 코 3분의 1 지점까지만 해주는데요. 저는 콧대가 낮은 편이라 세게 하는 편이에요.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가볍게 쓸어주세요. 네이키드 스킨 하이라이팅 신 컬러. 손가락에 살짝 묻혀 가운데만 콕콕 발라줍니다. 네이처 리퍼블릭 프로터치 섀도 팔레트 러브로지. 연한 브라운으로 눈 밑쪽을 살짝 칠해줄 건데요. 눈이 더 깊어 보이기도 하고 약간의 퇴폐미가 개인적으로 저는 좋아하는 거라서 자주 해주는 편입니다. 좀 더 진한 브라운으로 애교살을 그려줍니다. 눈웃음을 한번 지어서 애교살 밑부분을 한번 찍찍 그어주세요. 너무 진하면 한번 풀어주면 돼요.
밝은 계열로 애교살을 강조해줍니다. 애벌레 같은 통통한 애교살을 만들어주는 거죠. 가장 어두운 색으로 눈꼬리만 콕콕 찍어줍니다. 눈이 좀 더 커 보이고 더욱 퇴폐적인 느낌을 줄 거예요. 페리페라 비비드 틴트 워터 크랜베리 에이드. 입술 전체에 약간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바른 뒤 손가락이나 면봉을 이용해 립 전체를 채워줍니다. 워터라서 발색이 진하지 않으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퍼프로 립 라인 한번 정리해주고요. 뷰러를 까먹었네요. 저는 속눈썹이 길고 처져 있어서 가볍게 올려주기만 합니다. 어반디케이 올나이터 메이크업 세팅 스프레이. 픽서로 메이크업을 고정시켜주면 끝입니다. 메이크업은 여기서 끝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게 제 평소 데일리 메이크업이기도 하고 이제 남친 메이크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한번 해봤습니다. 데일리 남친 메이크업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해봤으면 하는 메이크업이나 헤어 있으시면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친구를 통해서든 아니면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